네, 안녕하세요. 우리 108의 세무회계 2급 세법 1부,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고요. 객관식 1번.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우리 내국 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번. 외국 법인이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3번.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죠. 있다. 자, 우리 매회 출제되는 부분. 내국 법인. 외국 법인. 본점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느냐? 내국 법인은 국내 소득. 자, 각 사업 연도 소득 기준입니다. 내국 법인은 국내. 거주자 개념이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 외국 법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영리 법인 들어가면 국내 국외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외국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면 국내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단 내국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비과세 법인입니다. 법인세법상 비과세 법인.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아니죠.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상 납세 의무 요건을 성립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자, 2번.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국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즉,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지 않는 것. 1번.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간주임대료. 3번. 비지정기부금의 송금불산입액. 4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특히 특정차입금 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처리합니다.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합니다. 즉, 자산 처리한다는 거죠.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송금을 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유보가 와야 되죠. 유보. 만약에 비용 처리하면 유보가 와야 됩니다. 유보. 4번. 장부의 개상을 한 경우에 송금을 인정되는 것.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차손. 우리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자, 2번, 3번, 4번. 특히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 조정 사항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자기자본 총액 알수 있는 법정 서식.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가 있고요. 을표가 있습니다. 을표는 우리 유보 내역을 정리하는 서식이고요. 유보 내역의 히스토리 관리하는 서식. 자, 가표는 세법상 순자산 금액을 산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서식입니다. 세법상 순자산. 정답 4번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송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거래징수 불이행, 페널티, 가산세, 송금 불산입이고요.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는 송금 항목입니다. 자, 법인세와 연관된 농어특별세,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유가증권 평가 방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채권은 개별법까지 가능하고 시가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칙, 시가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8번. 접대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법인의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번. 건당 3만 원 초과한 접대비. 우리 경적금은 20만 원이고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직부인 송금 불산입합니다. 3번. 1회에 지출한 접대에 대한 경적금은 우리 20만 원이죠. 2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4번. 직부인 당한 것을 제외한 접대비.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는 한도 시부인하고 한도 초과되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합니다. 9번.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직원이 사업 양수도 조직 변경에 따라 퇴직할 때. 3번. 정관이나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 장기요양 등 일종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합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때, 이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임원이 연임될 때는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10번. 자,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업에 사용되는 오구,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근데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11번.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1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우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뭐 당좌대출이자율 해서 적게 받은 것은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그 차액만큼 인정이자 입금 산입해야 되고요. 2번.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니고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고요. 일정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랍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합니다. 우리 인정이자의 정의가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 이걸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익 예산 부인 적용하죠. 부당이익 예산 부인의 대원칙은 법인이 손해를 봐야 되고요.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 발생해야 됩니다. 4번.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11번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재손실세액공제. 우리 재손실세액공제는 20% 이상 상실돼야 됩니다. 정답 1번이죠. 자, 13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중간연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2번. 자, 2번은 이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2번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고요. 그리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 연합을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중간연합세액을 징수한다. 이런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이제 삭제가 되었고요. 따라서 중간연합 원칙은 대상이기 때문에 2번에 옳지 않는 거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간연합 면제 사유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대한 원래는 이제 2019년 2월 19일 이전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 금액이 없는 경우에
중간 연합 기관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 특징.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고요. 그리고 간접세로서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죠. 3번. 우리 부가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따지고 있고요.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 없이 전부 다 구입한 과세기관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번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고요. 4번.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라. 나갈 때 0세율, 수입할 때그 나라 세관에서 그 나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 징수합니다. 15번. 사업장 관련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2번. 자기의 사업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우리가 직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장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즉 부동산이 위치한 그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3번입니다. 4번. 3번이 틀린 내용이죠. 4번. 거래처의 관리, 기획 관리 등 기타 업무만을 수행한 장소는 사업장을 보지 않습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6번. 정답 3번입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세무서장에게 하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죠. 2번.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되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매장은 사업장.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사업자가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거로 인정될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엄격하게 4번도 신규 사업자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개시 전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합니다. 17번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우리 가공업자는 자기가 자재를 부담하면 이 가공업자 사업자가 자재를 부담할 수도 있고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 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 근데 우리 건설업자는 자재를 부담하든 안 하든 그냥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기가 자재를 사서 공급하든 또는 자재 없이 뭐이그 건물 공사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전부 자재를 받아서 하든, 즉 건설업자 본인의 사업자 본인의 자재 부담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용역업자. 구분 실익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법 적용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에 대한 실익이 있습니다. 간주 공급, 세금 견서, 여러 가지 공급 시기.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용역의 공급. 3번에 재화 인도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 공급을 제어하니까 재화의 공급. 4번.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정답 2번입니다. 18번. 부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이거는 부수 재화 부수 공급입니다. 별도의 공급은 아니고요. 일시 우발적인 공급, 부산물 이런 게 아니고요. 부수 공급입니다. 주된에 따라가죠. 자, 1번은 부수 사 일시 우발적인 공급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별도의 공급이고요. 자, 은행업자가 부가세 과세상이 되는 건물을 일시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2번. 미술 학원에서 미술 교육 용역 포함하여 실습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부수재화 용역 공급이죠. 주된에 따라가서 면세. 3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 일시 우발적인 공급인데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일시 우발적으로 양도 공급하더라도 그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면세 대상을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면 주된 사업이 과세냐 면세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 4번.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죠. 자, 여러분들 크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수재화 용역이 있고요. 이거는 별도의 공급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된에 따라갑니다. 별도 공급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된에 따라갑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 거로 간주합니다. 근데 일시 우발적인 공급이 있죠. 요거는 별도 공급입니다. 이것만 따로 띄어서 파는 거죠. 다만 이것도 주된에 따라가는데, 주된에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예외적으로 면세 우선이 있습니다. 면세되는 재화를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즉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우선을 합니다. 자, 4번은 부수재화 용역이고요. 그래서 주된에 따라가니까 과세입니다. 19번,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정답 1번이죠. 장기 할부,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걸로 봅니다. 2번의 연체이자는 공급과 관련 있는 손해배상 성격이니까 제외. 환입된 거 차감, 파손, 멸실도 차감. 20번,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우리 새삼의 면접점 비토. 1번, 사업 관련 없는 거. 2번, 면세. 3번, 토지의 자본적 제출.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 4번, 재화의 공급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기관으로서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든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는 매입세액은 공제는 하되 페널티, 가산세는 있습니다. 4번입니다. 2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 국외 제공 용역, 2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 3번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공익 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면세 재화죠. 면세 재화. 4번 수출 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수출 재화 임가공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영세율 대상입니다. 22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디테일한 내용인데, 결정 또는 경정, 세무조사,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포탈할 우려가 있다. 그 포탈할 우려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번에 사업장의 이동이 너무 빈번하다. 또는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장이 막 옮겨가는 거예요.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혹시나 휴업이나 폐업이 위장 아니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23번.
세금 기관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무인자동 판매기, 2번 간주임대료, 3번 택시. 4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 직매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기관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4번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대손세액은 110분의 10, 대손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10분의 10을 해야만 부가치세액이 나옵니다. 3번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4번 혹시 대손금을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합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의 차감, 공급자 입장, 즉 공급자는 매출세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번 가산세율 1번 우리 미등록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타인 명의로 등록 1%. 자, 공급 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제 발급하는 경우 1%. 그다음에 미발급은 2%. 4번에 미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발급은 2%. 가공 발급, 허위 발급, 가짜는 3%. 26번. 자,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7번. 정액법에 따른 상각 범위, 취득가액 기준이죠. 1억. 자, 상각률 5년이니까 1월 1일부터 5년이니까 5분의 1이니까 0.2. 그래서 2000입니다. 자, 상각 시부인된 거는 우리 정액법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28번. 최초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자, 이 상각보유는 중간에 상각 부인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상각 기간 동안 중간에 상각 부인해. 정률법은 감안해야 되지만 정액법은 최초 금액 기준입니다. 28번. 자, 우리 법인세는 9%, 19%, 21%, 24%, 3천억 초과는 24%. 29번. 간이가세자 납부의무 면제 4,800입니다. 30번 조기 환급은 15일이지만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정답 30일입니다. 자, 우리 제8회 세무액이급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하겠습니다.